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일주일치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 세팅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마이크 거치대를 제가 구매를 했고 이 거치대는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 작업 환경이 조금 더 편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별 주간 운세를 혹시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상세 보기가 쫙 나와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 사주 영상을 보시기 위한 몇 가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쭉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따라오시면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운세 영상을 따라오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어떤 단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운세풀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영상도 역시 자막을 달아보겠습니다. 예전엔 자막을 단다고 말씀만 드리고 자막을 안 단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만큼 시간을 좀 많이 딜레이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자막을 꼭 달아서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보청기를 착용을 하신다거나 소리를 전혀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시각적인 부분에만 의지를 하시기 때문에 자막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가급적이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월 21일 지금 제가 6월 20일에 녹화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내일 날짜에 들어가요. 6월 20일이 하지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 6월 21일이 여름 하자 이를 짓자라고 해서 하지에 들어갑니다. 24절기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양력으로 6월 21일입니다. 저는 윤달이나 음력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력 날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도 당연하겠지만 양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6월 운세를 언급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6월 24일까지가 천간글자에서는 기토가 영향을 미치고 이제 6월 25일부터 7월 6일 정도까지가 정화라고 하는 열기가 이렇게 각각 날짜를 나누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는 상당히 뜨겁고 덥고 그리고 수분이 좀 부족한 사주들 아주 건조하고 뜨겁고 물이 없어서 해외에 가 계신다거나 아니면 수상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더 좀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병신일.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 신은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 절지에 놓였다는 뜻이고요. 일이나 사업에서 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사업장에서 본인의 사업가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아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월요일부터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자식의 진로가 갑자기 A에서 B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3일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네, 갑목일간 입장에서 이 화요일은 태지에 놓일 수 있는 날인데요.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이제 시작을 해도 아주 괜찮은 날입니다. 작은 골목길에서 가게를 개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투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자잘한 어떤 막연한 스타트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사업이나 일의 결과물은 불안할 수 있지만 시작하기로는 나쁘지 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간목일간 분들께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수요일 당일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보다는 인수인계라던가 교육 일정 주로 이제 뭔가를 넘겨주는 날이죠. 넘겨받거나 넘겨주거나 이런 날들로 이런 일들로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5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이 해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요. 오랜만에 매출의 회복세가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활동도 커지고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에 평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간목일간불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사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적인 본인의 사업이나 일에서의 시행착오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를 점검을 하고 멈춰서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멈추고 원인 분석을 하신 후에 다시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될지 그런 재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까지 했고 이제 좀 부담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은 신축일인데요.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말이 앞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서 다툼이라던가 또 구설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대신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이민일 정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간목일간 분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이날 할 수가 있고 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주말이지만 또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말과도 또 같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 또 많으시고요. 서비스업 또 어떤 개인 사업 다 포함해서 물건을 또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날 일어날 수 있고 일단 일요일에 중요한 것을 서류가 오고 간 다음에 확실한 도장을 찍는다거나 승인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목일간 분들의 한 주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을목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을목일간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22일 월요일은 병신일. 이날은 우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장이나 회사에서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요.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전산장애가 일어나서 시시각각 상황을 살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장애권에 대한 문의도 많을 수 있겠죠.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볼 수 있는 날입니다. 절지라는 것은 끊어지고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또 의미가 되거든요. 일적인 방향을 즉 바꿀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24일 수요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화요일이 방향전환이 일어났었다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동이라던가 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어요. 움츠러든다는 거죠. 하지만 자료 정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계획서라던가 뭐 보고서 작성을 하신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기에는 최적의 하루입니다. 즉 지적 활동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날이라는 거죠. 이제 25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간분들께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현금이 갑자기 바닥이 나서 현금이 수중에서 떨어져서 공과금 납부가 곤란해진다거나 아니면 급여일이 갑자기 보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 대금 납부가 이 일 때문에 제때 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제 26일로 넘어갈게요. 경자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일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또 고독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내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타인을 보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27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입니다. 회사나 보호자가 아주 든든하게 본인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날이고요. 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나 어떤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운세의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의료업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의사나 간호사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자신의 병원 타이틀, 병원 브랜드 혹은 이제 자신의 어떤 직업 타이틀 이런 부분에서 의료 봉사를 보통 주말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뿌듯한 프라이드, 든든한 그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28일 일요일을 또 보겠습니다. 이날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이 놓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지키실 때 무리를 해가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날. 그런데 냉정하게 자기 입장만 우선시하는 지혜도 오늘만큼은 필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약속도 중요합니다만 그 약속이 너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거나 이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조금 살펴보셔야 하는 하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을목일간 분들께까지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병화하겠습니다. 역시 22일부터 병신일 월요일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화의 분들께서 병지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짠하고 내 마음이 연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뭔가 좀 안쓰럽고 해주고 싶고 주변 사람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동기가 부여되어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간관계에 대처를 해도 또 본인이 여기서 이제
더는 무리다 싶어서 선을 긋게 될 수 있고 또 자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다고 하는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 상사나 동료들이 갑자기 해고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가 중단되어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퇴근 후에 갑자기 연락을 받으시고 상갓집 방문을 또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업무 환경에서 이 식신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재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데 이 식신이 들어온 날이라서 여기에 대한 업무 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묘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서 들어갈 입, 무덤묘,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계속 뭔가 방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현장 업무를 하시는데 계속 아침, 점심, 저녁에 야외에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기후적인 비라든가 우박이 내린다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업무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날의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25일 목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더 괜찮은 방송을 위해서 제가 미리 좀 멘트를 적어놓고 하는 거라 보시면 25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병화일간분들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일을 준비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하시는 일을 제쳐놓고 스카우트 일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즉 다른 일에 대한 확인하시게 되겠죠. 또 부모님은 자식의 진로나 일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다 큰 자식이라면 직업이나 회사에 관련된 일일 것이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등록금 환불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사 일정을 또 다른 방향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혹은 변경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경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처합니다. 스스로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의지를 하려고 하고 또 기대려고 하는 날이 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지하려고 하니까 무책임해질 수 있겠더라. 이게 포인트고요. 이제 토요일 27일입니다. 신축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추가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느긋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마음을 푹 놓고 간식도 좀 자주 드시고 또 일찍 일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가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유가 좀 많아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고 여가 활동도 일찍 즐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을 보겠습니다. 일요일 이민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이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집안에 물건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공구들을 싣고 다니는 현장 근무자분들은 자신의 물건이 도난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흉한 일이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은 가급적이면 외부 손님을 내 집안으로 초대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사람들과의 모임은 바깥에서 만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안에 신경 쓰라는 것이
이날 포인트입니다. 자, 병화일관 분들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의 22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월요일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상사나 동료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수 있거든요. 겁재라는 것은 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견과 겁재에서는 나와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부서로 갑자기 내 위에 있는 사수가 옮길 수도 있어요. 본인의 포지션은 그러면 영향이 없겠는가? 영향이 있어요. 본인의 포지션, 본인의 자리, 본인의 사무실도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한 사람이 자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내가 그 상사의 일을 대신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몫이 늘어나는 거죠. 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럼 화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천간에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정화일관분들이 처하시게 됩니다. 이날은 그동안 외로우셨던 정화일관분들이 내 편이 생기는 날입니다. 친구나 동료들이 또 함께 있어주는 날이거든요.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고 오랜만에 느끼는 하루가 됩니다. 아주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기댈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것은 이날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4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또 업무 환경이 좀 더 커지고 조직에서도 그만큼 평판이 올라갑니다. 인정받기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이날 상사한테 칭찬 들을 수 있어요. 목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올라왔고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시시각각 변화나 변동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훅 들어오는 날입니다. 처음 계획과 틀어지는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발주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도 항상 이날에는 이 정도 넣으면 됐었는데 어떤 예상치 못한 마케팅이나 이벤트 혹은 어떤 외부의 상황 때문에 물량 발주 자체를 확 줄인다거나 확 늘려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6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인데요. 천간에는 우선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이제 정화일관 분들께서 처하게 됩니다. 이날은 조직에 변화, 변동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직장에서 이별과 만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합병이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위에 회장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회장님으로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7일 토요일입니다. 네, 신축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축일이기 때문에 정화일관 분들께 인묘환경이 됩니다.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여행 계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라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캠핑을 좀 많이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또 이날 아파 보인다거나 혈색이 좋지 않아서 피곤해 보인다거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하는 날입니다. 부모로서 살고 있는 정화분들은 자식의 기운이 떨어져 있고 왠지 좀 맥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본인의 남편이 오늘따라 말수가 적어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화를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토일간 보겠습니다. 네, 무토일간분들의 월요일입니다. 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월요일에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입니다.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일처리를 하시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행위에 가까운 거래, 일처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무토일관 분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혹은 성사됐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속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 학생분들은 학사 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중단, 취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이제 24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일이라서 무토분들께서 인묘환경에 처하게 되는 날인데요. 학생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주변 동료나 친구, 지인, 가족들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상황이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이날 하루 종일 아무리 묘안을 짜보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25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기의 일인데 천간에는 우선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혹은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갑자기 교체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바뀔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26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네, 경자일이라 환경지로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또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열이 또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스스로도 주변에 기대려고만 하시고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일, 정해진 일만 하려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만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27일 토요일입니다. 신축일.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축일이라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무토일관 분들께서 그동안 우울했었던 주변의 일들을 오늘 이날 만회할 수 있습니다. 모두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여가활동을 즐기신다거나 레저활동에 푹 빠질 수 있고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8일입니다. 일요일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온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편재라는 것은 이제 큰 영역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은 부분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지출이 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돈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돈을 써도 계속 쓰는 날. 그러니까 뭔가 살 것이 엄청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움직이시는 영역도 커지고요. 무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기토로 넘어갈게요. 자, 기토일관 분들의 22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하는 날입니다.
거래나 계약이나 구매를 하실 때 내가 똑바른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또 굉장히 감성적인 판단에 개입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이 위험 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23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미뤄놓았던, 제쳐놓았던 공부나 연구 분야를 새롭게 찾아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 날이고 집중이 잘 되었기 때문에 독서나 공부를 하시기에 최적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날 미뤄놨던 어떤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공부가 잘 안 돼서 제쳐놨던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24일 수요일입니다. 우선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일이라서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여유롭고 또 넉넉하고 느긋해지는 하루입니다. 기토일간을 그만큼 또 도와주려고 기토일간 분들의 처세술이 또 이제 회복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혹은 도와주려고 다가와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5일 목요일도 볼게요.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늘따라 현실적인 태도가 떨어지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약속을 하실 때도 말뿐인 약속,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이야기만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장시간 어떤 전화가 들어온다거나 장시간의 대화가 하소연식으로 이어지면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6일 금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경자리라서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기토일간 분들이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을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거나 또 준비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까지 사무실을 이날까지 정리를 하시고 26일부터 새로운 사무실로 개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27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신축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축일이라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소화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과식을 하신다거나 포금을 하시기 쉬운 날입니다. 이날 섭취하는 모든 것들이 빛의 속도로 뱃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지만 본인 건강에 좀 안 좋은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식중독도 조심하시고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제 일요일입니다. 이민일,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기토일간 분들께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월말이잖아요. 이날 현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재는 현금성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날 현금이 떨어져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주중에 미리 현금을 미리 챙겨 놓으십시오. 안 쓰는 통장 계좌에 넣어놓고 비상실에 이제 쓰신다거나 너무 이제 빡빡하게 융통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경금 차례입니다. 네, 경금일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완벽하게 해낼 것이고요. 그만큼 주변의 신뢰나 평판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제 23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서 자존심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또 주변과 의견 충돌이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24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조금 유리한 환경이나 복지를 본인이 약속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날인데 조직 안에서 정치 라인이 좀 더 든든한 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만 잘한다고 해서 직장생활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어떤 사람 밑에서 또 내가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앞날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24일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5일 보겠습니다. 기의 일.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좀 더 사람들을 돕는, 사회를 돕는 이타적인 방향으로 뜻을 펼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디로 팔기로 했던 물건이 판매처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서 이 물건의 재고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마침 회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바람에 기부로 돌리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6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경자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출근하기로 했던 경력자나 혹은 이제 새로운 신입 직원분께서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어서 입사가 취소될 수 있고요. 또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던 동업자가 갑자기 이날이 투자하기로 했던 약속일인데 연락 자체를 안 받거나 안면을 바꿀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일이죠. 이제 27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축일은 글자가 총 3개가 임묘가 되거든요. 정화, 기토, 경금 이렇습니다. 이날은 약속이 보류가 된다거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여행이 취소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거나 무기한으로 보류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일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경금 일관분들이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진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금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입니다. 네, 22일은 정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의 희생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뒤탈이 없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중요한 일을 왕성한 활동력으로 정확하고 실수 없이 처리해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평가와 신뢰도 그만큼 높아지겠습니다. 완벽한 날입니다. 이제 24일 수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는 주장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떨어져서 독선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3일에 받았던 이 신뢰가 깎이는 날이죠. 독선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5일 목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을 하신다거나 협의를 하신다거나 또 거래의 형태가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 있고 즉흥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신중한 태도로 해당 일에 접근하셔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6일 금요일은 경자일,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자일이라 환경지로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을 도와주려고 내 아군의 손길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7일 토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상승합니다. 먼저 대화를 청하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는 식으로 사교에 힘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일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모임이나 조직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서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또 생각만 많고 정작 이루어진 결과는 없어서 허무함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금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2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출장이나 회의나 미팅 등이 이어지는 날인데 이동을 하시고 또 시시각각 변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이제 23일 화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본인의 수준보다 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날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충분한 거리를 자가용을 운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과한 교통비를 써서 택시를 그 거리를 좀 과하게 이용을 하신다거나 이런 무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4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시게 되고 이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행동 때문에 구설수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그만큼 많고 본인의 판단이 즉흥적이거나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네, 환경지로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언행일치가 될 거고 계획대로 방해 없이 하루가 아주 잘 흘러갑니다. 또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처리를 하시게 될 것이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6일 금요일 경자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을 또는 거래를 또는 어떤 계약을 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해내는 날이 됩니다. 사소한 대립이나 마찰이 중간에 생길 수도 있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축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선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일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외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이 아플 수도 있어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되는 날입니다. 건강이 다운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게 되네요. 자, 이제 개수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2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질 수 있고 아버지나 부인의 건강이 또 안 좋아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3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버지나 부인이나 혹은 시어른께서 병원 방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꼭 어떤 아파서 건강 문제로 가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볼일이 있어서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하시는 일을 그쪽에서 고하시게 되어서 방문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24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일 수 있는데 직장에서 또는 집안 식구들에게 아주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께 의지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25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운 희생을 본인에게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이제 26일 금요일은 경자일인데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연봉 재계약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 갱신을 해서 건너가게 되신다거나 또는 새로운 직장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7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여러 개 약속을 추진하게 돼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거나 신뢰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28일 일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지인들과 모이기로 한 장소나 시간 자체가 틀어져서 길이 이렇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사람들 앞에서 튀어나와서 또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20일부터 28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를 진행해 봤고요. 영상 상세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관법의 출처는요. 부산에 계신 설지관 선생님, 설지관 선생님의 야학신결이라는 책에 이 12운성 운세 보는 풀이 관법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로 해서 계속 이 운세 영상들을 계속 뭐 달, 월별, 주간 다 이렇게 그 관법 안에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생뚱맞은 관법이나 다른 사람들 거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구분의 관법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연달아서 제가 또 만들어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곧바로 작업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이나 강의 문의는 위에 있는 문자나 아니면 제 연락처를 추가해서 카카오톡으로 먼저 메시지 주시면 통화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그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저는 7월부터 새로운 집을 또 알아봐야 돼서 이사 준비로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양지대 영상을 또 만들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